프로선수 출신 3대3 한국 랭킹 1위 김정현 선수랑 농구 1대1 직접 해보고 느낀 점? 여유 있는 척은 개나 주고 벽 같은 수비에 맥없이 밀려나진 말자. 여유 있는 척은 개나 주고 벽 같은 수비에 맥없이 밀려나진 말자. 여기서 김정현 선수 별로 힘쓰지도 않았는데 가슴 팍 버티는 힘에 당황해서 어이없는 웃음 났음. 수비 능력을 제발 키우자. 공을 넘겨줄 때부터 수비 준비를 하자 좀. 딥3는 좀 넣자. 뚫려놓고 쓸데없는 파울 하지 말자. 착각 말고 공격을 단조롭게 하지 말자. 여기서 원래 하려던 거는 수비시 몸의 중심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자. 로고샷 연습하러 왔냐? 결론, 상대가 프로 선출이긴 해도 허리디스크 파열과 발목마비 이후 무언가에 빠르게 반응하는 능력이 예전보다 떨어지긴 했다. 개인적으로 공격보다 수비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수비력을 더 강화시키고자 특히 민첩성 훈련과 웨이트를 더 많이 해야겠다. 끝!